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어제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던 현대모비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아산 공장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가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대계열 쪽은 현재 호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수소 포럼이 있었는데 현대모비스 측에서는 50kW급 수소 연료 전지 파워팩을 출품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스케이트 보드형 모듈로 전기차 시장을 개척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얀덱스 로보택시를 모스크바에서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이슈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모비스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잘 따라 가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C&E입니다. 최근 이 테마주와 함께 전반적으로 이 건설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이 쌍용 C&E의 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BNK 측에서는 이 쌍용 C&E의 목표 주가를 만 원대까지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그 주 이유였는데요.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시멘트 출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C는 이 시멘트 그리고 E는 인바이먼트 환경인데요. 이 폐기물 연료를 활용을 해서 친환경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말은 즉슨 이 원료 원재료를 조금 이 절감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읽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당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작년 실적과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5%로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CJ대한통운으로부터 464억 원 규모의 건물을 취득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규모는 자산 총액 대비해서 약 14%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증권사 측에서는 무선통신 그리고 방산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5G 투자가 다시 한번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RFHIC 어떻게 또 사업을 진행할지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C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기업입니다. 이 배터리 동박 수급에 타이트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SKC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SKC라는 기업은요, 원래는 화학 중심이었지만 최근에 과감하게 반도체 그리고 동박 쪽으로 재편을 한 바 있습니다. 점차 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또 최근에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SK 넥실리스의 정읍 공장이 폐기물 재활용을 96.4%로 높였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원가 절감에 대한 이슈로도 좀 읽히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에서 골드 인증을 받았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가 됐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수급 부분 그리고 주가의 흐름 부분까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